충분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도 모였을 때 한타 파기력은 그냥 봤을 땐 되게 강한 조합이 맞잖아요. 네. 메이커들도 다수 있고. 농심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체가 일어나도 저희도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근데 서머는 웬만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오죽하면 그래서 아무튼 고육 주책을 썼으니까 이제 성과가 나오기 바랍니다. 물론 연속해서 강팀과 만나고 한번 넘어가서 빠진 척하면서 노리는 예. 건데 문제는 여기 와베가 꼼꼼해서 그러네. 두 개가 박혀 있네요. 예. 이러면은 이제 또 비고 회복을 다 하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약간 아는 척 모르는 척 저런 식으로 해야 예. 갈까 말까? 예, 조금 머리 아파지는데 그냥 밀어 없이 뺐죠. 예. 지금 부시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뜨면 달려 떴죠. 네, 그러니까 살아도 이게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죠. 뭐 전멸이 빠지진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체력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래쪽 바위계가 아직 있고요. 네. 이것도 빠른 타이밍에 꽤나 날카롭게 먹고 있죠. 저게 진짜 들키면은 세상 위험하지만 네. 비에고가 어차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선이었잖아요. 그리고 미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농심 레드스가 그래서 뭘? 날카로운데요? 예. 네. 물론 먹기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그만큼 먹는 게 리턴이 크다는 거예요. 예. 죽기 전에 그냥 막 타면 네. 됩니다. 잡기만 하면 되는데 간캐치 왔는데 늦었죠? 노틸이 마무리해주고 네. 네. 빠지는 그림까지 아지르를 매우 정말 오전 전패할 만큼 못한다는 걸 뜻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 패전에는요. 이번에 정말 라인전 강점 살려주면서도 최대한 탈리아 어디 못 움직이게끔 압박을 넣어주고 예.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막 타이트하게 굴리는 거를 당장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 치정일가 처음부터 네. 강하게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애매하게 가거나 느리게 갈 때가 역으로 있다는 거고 네. 단지 그럼에도 팀의 결국에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그냥 이겨버리는 이런 대전이 많다는 건데 내주는 거 같죠? 그렇죠. 가면서 뭔가 이제 만회하고 딴 화살 이제 변수 와 이게 맞게 맞아요? 맞으면 그냥 근데 이거 밀어내는데 탈리아 만화가 애매해서 그래도 예. 이게 살았네요. 예, 이거 하면 또 얘기 다르죠? 만화 없다는 건 총알이 없다는 얘긴데 예, 그러니까 탈리아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예, 맞고 막 탈리아 이거 라이마 나 살았어. 나 봐줘. 나 봐줘. 저 키보드. 근데 참 이번 용은요. 이것도 내줘요. 세주가 이제 드래곤 쪽 무빙을 하는 척 모습을 네. 안 보여주니까 다몬게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유가 뭐든지 내 그냥 옆구리 한 번 더 맞아 봤던 연계. 연계가 드레드. 이거 드레드가 좀 위험하긴 한데 버틸 수 있나요? 네. 헤아가 넘어와서. 근데 이거 아펠도 위험한데요? 그렇죠. 아펠도. 예. 밀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몬기아가 참 사람 좋아 보인다고 농심이 너무 대충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드래곤을 그냥 내준 거잖아요 다몬기아. 예. 땡글크미하고 있습니다 덕담. 근데 뭉쳐버리면 맞아도 나름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또 눈꽃의 이니시도 중요하고요. 네. 농심은 내줄 거 내주면서 힘 주고 있습니다. 네. 라인 관리보다는 먹는 거에 집중하고 예. 있는 농심. 그렇죠. 저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농심은. 예. 자 눈꽃 모습을 보이고요. 나르가 분노 관리가 안 돼. 화살. 나르가 분노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예.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 자극을 치고 오는데. 끊겼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뭐 노틸 비용은 지불했는데 예. 그 이후로. 백궁 넘어갔다가. 네, 아 백궁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아 예.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여기 전선이 밀리게 되면 미드도 좀 이렇게 삥 돌아가게 되는데. 예. 덕담이 갉아먹고 있네요. 그래. 웨이브가 이제 다 지워지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좀 잘 막으면 막아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바텀도 웨이브도 들어가긴 하니까 농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틸 비용을 지불하고 먹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 우성전도 막으면은 또 어떻게 막을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드래곤 턴이 좀 타이트하게 이어지는데요 지금. 그리고 보신 바 같이 다몬기한 돈이 좀 있고요. 근데 이거 위치가 예. 애매해지면은 이거 애쉬한테 은근히 긁히는 거 좀 짜증납니다. 저 그러니까 애쉬한테 긁히고 탈리아한테 긁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농심이 지금 미드 1차 밀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드래곤 3스택으로 좀 과격하게 꺾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둘 다 가져가려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갉아먹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려고 하다가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자신감 있게 좀 열 대 열어야 되는 조합인데 네. 근데 이제 메가 직전이라
다몽기아도 할 말이 많죠. 전령 중간에 그리고 이게 네. 자꾸 뭐 이렇게 도비가 맞으면 네. 전령은 성공했어요. 네. 파워 날렸습니다. 일단 작전 성공. 그러면서 드래곤 스택도 욕심하죠. 네. 긁는 거 맞네요. 네. 저도 농심이 이거 너무 다 하려가는 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거 네. 먹어줄 수 힘이나 그게 싸움 안 났고요. 아래 오히려 메시가 아니 잠깐만 화살 쏜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나르가 넘어가서 드레드 밀어내고요. 이거 아 많아요. 아 이거 농심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돌멩이고 돌파했네. 넘어가면서 이거 나르가 붙이고다. 오예 아리 잡혔고요. 여기서도 그나마 그대고를 잡아야죠.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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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르가 너무 셉니다. 아니 이거 다 죽는데요. 드레드 4명 전사 이처럼 이번에 농심 레드 포스가 이니시를 되게 한 호흡에 잘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시도하죠. 계속 시도하죠. 이런 것 때문에 포스 앞에는 정화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일단 뭐 문은 밟고 있는데 너구리는 아래쪽에서 분노 관리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게 잘 큰 나루가 사이드 쪽에서 드리블 하는 거 진짜 이거 한방에 탈리에 같이 넘어갈 거거든요. 한방에 넘어갑니다. 너구리 등장자 여기도 두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약간 싸먹히는 거 좀 되는데 탈렸고요. 화살은 지나갔는데 용은 양대가 먹었고요. 이거는 싸움이 아니죠 지금? 이제 다몬기아 사냥 시작입니다. 아니 농심 레드포스가 애초에 전일에 상실했는데요? 맞습니다. 공사장 막 아 리안들이 오공이 녹았고요.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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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돌! 전일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패퇴하다가 다 끊기는 겁니다. 그냥 들썩들썩 하니까 끝나는데요? 차라리 어택당으로 싸웠으면 이거보다 나았을 수도 있어요. 페이지가 이미 다몬기아가 설계해가지고 딱 싸먹는 순간 그냥 한타 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하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발언까지 아 다몽기아가 동무 때려잡는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어떤 플레이 할 때에도 예를 들어 발언을 친다고 가정해도 이거 그냥 이건 리스크 없죠. 예. 근데 맞는 사람 맞으면 죽어요. 네. 그냥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만 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던 건데 지금도 메이킹 스킬이 많은 게 체계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픽을 그렇게 해놓고 안 사실 상황이 되게 불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리할 때 불리하더라도 뭔가를 그림을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이게 불리한 팀이요. 받아쳐서 이긴다는 건 상대 실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너무 어렵고요. 네. 또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또 타워 내놔라. 뭐 내놓으라면 다 내놓으면 아니 데미지가 없어서 그냥 안 열면 두들겨 서포트 하는데 이렇게 밀리는 게 맞습니까? 비디가 해줘. 아 근데 이거 비디디는 유견패는 안 됩니다. 비디디가 토스로 한 예. 3, 4인 튕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코스 무기 그거 누구 한 번 어떻게 안 됩니까? 비디디가 한번 토스하고 확실한 정보 교환 통해서 갈고 뭔가 다 되고 만들어 있어요. 봐야 되는데요. 아 동심 레드포스 좀 놔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다 되고 있는데 미니나르 아니 이거 집 보내면 안 돼요. 이거 동심 레드포스 상대 집 보내면 안 돼요. 아니 저 꼬마 나르가 저러고 있는데 집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화납니다. 예 다른 거 아니 동심 이번에 한번 가 이제 나르가 화났어요. 그리고 본댔죠. 이게 이니시잖아요. 이거는 이니시가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느낌이고 냄비가 엎어졌어요 지금. 아 그럼 뭐 그거 되게 서럽거든요. 네, 예. 빌드업을 잘했는데 맞습니다. 조합도 재료도 야무진데 예, 저 임시 타건 초라합니다. 아니 이게 스케일을 들고 있고 막 이러면 이게 앞에 이거 그나마 아디르가 상대가 상대가 아디르 할 거거든요. 이거 턴 좀 오래 쓰고 있어요. 비디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도 아 근데 비에고가 이미 비에고가 사신이 되면 그래도다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미니언을 알기 이제 슬슬 미니언들이 부담돼요. 예. 몸으로 막아야죠. 미니언은 누가 막아보는 거 지금은? 아 누구 또 죽고 그냥 불러서지 말아라. 그래 싸워줘. 될 때까지 예. 여기는 불러서지 말아라. 예. 아 하나 둘 쓰러집니다. 예. 이제 마지막 간다. 잡을 거냐 말 거냐. 아 넥서스 깨면서 7이야 없어요. 그리고 누가 열 거냐. 뭐 서로 눈치만 봐요. 결국 지는 과정에서 확신을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시원하게 열어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맞습니다. 자, 궁 7초. 내 궁까지만 한번 보던가. 나르가 해, 나르가. 배다. 야, 이거 얘네 나르 죽었다. 나르 죽었다. 뒤면 뛰었어, 뒤면 뛰었어. 맞아. 위에. 아파. 살짝 뺐다가 살짝 빼면서. 야, 막아줄게. 해봐. 나 타워 칠게, 일단. 나 몸 좋아. 살릴 수 있냐?
마나가 없어요. 아, 가죠. 되냐? 아, 그래, 깼다.